실책으로 주자 2루까지 가 있고요. 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예. 않으세요? 최근에 동영상 통해서 많은 그 관심을 모았던 예. 사무라이 일본의 사무라이 타자 고 폼을 따라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아 근데 역시 그 투수라 그런지 아, 평행 감각이 좋네요. 그러니까 맞췄어요. 예. 오 지금도 때렸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이 됐습니다. 유관 선수는 뭐 지금 양준혁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 대회 예, 단골 손님인데요. 야 이것도 분명히 뜨겠는데요 동영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큰일이에요. 이 초등학생이나 리틀 야구 선수들이 저렇게 폼을 따라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러서 안타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저런 폼은. 그렇죠. 아, 그건 우리 한반정 위원의 기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렇게 어린이 다 따라할까봐. 예. 분주하죠. 예. 유희관 선수입니다. 때렸어요. 일루 적당볼. 오. 진루탄데요. 그렇습니다. 예. 유희관 선수가 이렇게 이제 진루타를 쳤다는 건 두산 선수들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우승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두산 팬들의 표정이 훨씬 더 밝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켜봤고요. 그러니까 저게 남이의 이런 폼을 저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은 운동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 저게 뭐 아무나 저런 폼을 뭐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유심히 봤겠어요. 그럼요. 예. 이렇게 땅볼. 자 왼손이에요. 1루에 던져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어렵게 세 번째 아웃카운트 잡아내면서 인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임즈가 막 이 그림을 보면 네,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왜 내가 저기 네. 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맞췄어요. 그러나 홈런까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임즈의 타격폼으로 타격이 오늘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저거 시험 달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저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게. 유지상 선수의 동작은 누군가를 따라하는 건데요. 그렇죠. 스윙. 김하성 선수가 거의 130km 육박하는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빠른 공 던지는 건 사실 반칙인데요. 예. 네. 때렸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윅수가 샵 잡아냈습니다. 오, 좋은 수비인데요. 신재영. 자, 잠깐. 자, 헬멧. 그렇죠. 냄새 맡고 쓰고요. 네. 손 한번 올려주고 타석 한번 긁어줘야 되는데. 야, 진짜 똑같네요. 아, 그 루틴을 따라했습니다. 내렸어요. 타구 어디로 윅수 옆으로 떨어집니다. 윅수 잡지 못하면서 3루 주자, 2루 주자, 그리고 박정 아나운서까지 3루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이 타점 적시타. 박한희 선수 흉내 내는 건 정말 또 새로운 볼거리네요. 저 지금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전 이게 진짜 똑같아요. 헬멧. 그러면서 왼손으로 엉덩이 한번 딱 치고 네, 손 딱 들고 박한희 선수 한참을 웃습니다. 자 타석에는 김하성 선수가 들어와 이종우 선수죠. 예. 이종우 선수가 지금 독특한 폼이에요. 예. 김하성 선수 유니폼 입고 나와서 본인이 박병호 선수 타격폼 따라하겠다 그러면서 네네. 유니폼 바꿔 입고 나왔어요. 아 비슷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비슷해요. 방금 그 동작. 네, 오른쪽 네. 타석에 서서 네. 아니 김하성 선수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게요. 자, 이정우 재주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저거는 이제 박병호 선수 폼인가요? 네, 약간 비슷해요. 아, 어떤 그거...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일부러 에, 연출한 거군요. 지금 저 모자 쓰는 것도 그렇고 비슷하네요. 아유. 팀에서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봤겠죠. 잘하네요. 아버지보다 나아요. 이게 네. 몸쪽 공 하나 던져주면 네. 그 붙이고 타격하는 거 있거든요. 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고개 돌아가는 것도 약간 비슷하게. 네. 이정우 선수, 박병호 선수를 따라야겠다. 네. 네. 헬멧 쓰는 동작 좀. 맞아요, 아, 똑같네요. 이게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원래 좌타자 이정우 선수인데 오른쪽 타석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 저 오른쪽 어깨 걷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네, 네. 트레이드마크죠. 박병호 선수의. 그런데 빈 맞았습니다. 높게 떴고요. 이루수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모자를 벗었는데 오! 아, 저쪽이 아니었네요. 아니 왜 저기 뒤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참 저 힘준 사람 누구죠? 그러니까 김민 선수인데. 아, 김민 선수 근처에도 안 갔는데. 아니 왜 모두의 왜? 시선을 집중시켰어요. 저희 카메라 감독분들도 네, 네. 잡고 있었잖아요. 아, 그쪽으로 공이 가는구나. 네. 이혁주 선수가 마운드에 섰고요. 타석에는 이창진 선수입니다. 네. 스윙. 오, 이혁주 선수가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아, 지금 유니폼 강백호 선수를 입고 나왔는데 강백호 선수 흉내를 내겠다는 얘기네요. 아~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소리 한번 지릅니다. 예. 아, 소리 올 시즌에 네. 강백호 선수가 그 안타 기록하지 못하고 소리 한번 질러서 좀 예. 이야기가 재밌었거든요. 그랬죠, 그랬죠. 예. 자, 일단 준비 동작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강백호 네. 선수도 아, 내가 봐도 비슷하다 인정하는 예. 느낌이죠. 예. 자, 저 자세. 강백호 선수 따라하고 있는 예. 이창진이요. 아, 저거죠, 저거죠. 어,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자. 나왔어요. 소리 이거 투수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강백호 선수가 이학주 투수가 진짜 기분 나빠합니다. 현재 강백호 선수가 그래서 한번 사과한 적도 있었고 네, 소리를 질러요. 아, 이거 똑같아요. 네. 네. 아, 진짜 연구 많이 해오네요. 파울 치고 나서 악 하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똑같아요, 이거예요. 똑같아요. 예, 이거예요. 강백호 선수도 자선 야구 대회에서도 140 이상 공 뿌렸었고요. 150 가까운 공도 나왔었던 강백호 선수였고 고교 시절에는 150 넘겼었던 강백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섭 선수가 출전했나요? 전하섭 저렇게는 안 치죠. 예, 원태인 선수, 김민 선수, 삼성 출신 선수는 지금 내야에서 다 앉아 있어요. 네. 그래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네. 전화 올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왜 창규한테? 분명히 창규님 미친나 막 이런 전화 올 것 같아요. 올 시즌 초반에 선합 선수가 컨디션 떨어졌을 때 임창규를 못 만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헛스윙. 카운트 원 앤 투입니다. 어, 이 루틴까지. 아. 강백호. 오, 오, 때렸어요. 우중간에 안타가 됩니다. 임창규 안타. 오, 전력 질주예요. 그거 아직도 못 잡았어요. 임창규. 3루까지 갑니다. 오, 김민 선수가 잡나요? 돌아요. 홈까지, 홈까지, 홈까지 들어 옵니다. 아, 세 번째 인사이드 박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투수가 맞는 게 슬라이딩이 너무 어색해요. 김태균 아닙니까? 아. 김태균 선수죠, 딱. 그렇네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진짜 특징을 오! 오! 잘 맞았어요. 왼쪽에 터. 야, 손아섭이 어, 아, 태균이. 김과장 패러디한 거 지금 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세레모니까지. 와, 저건 상상도 못했네요. 보여드리죠. 여기서 치고. 보죠. 여기까지 갔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김과당. 아, 진짜 준비 많이 해봐요. 임창규 선수는 고마운 선수예요. 이런 선수들. 아, 임창규 선수 상 뭐 안 주나요? 이정우 선수한테 좀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타석이 정말 멀리 서 있어. 박병호 선수 따라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니까. 아, 그렇네요. 정훈은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투수는 정훈은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 맞아요. 오, 박병호 선수인데요. 네, 잘 따라하는데요. 오, 타격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의 폼들도 잘 따라합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표정까지 똑같아요.
이정우 선수 강하게 돌려봤습니다. 그 이렇게 입 다물고 하는 것도 진짜 비슷하네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여기 이 사인, 이 사인, 손 내미는 거, 네, 손 내미는 네. 것도 가볍게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 폼이죠 이거? 양준혁 캐슬이요. 만세 딱법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아 박재현 선수도 많은 거 준비해왔네요. 아니 양준혁이는 저 정도로 만세하진 않았어요. 치고 난 이후에 만세인데 지금 보세요. 타격하자마자 손 놓잖아요. 네. 아, 이 정도의 만세 타법은 아니었는데. 양 선배님의 시그니처인 헬멧 벗겨지기까지. 그러니까요. 스윙입니다. 삼진으로 물러나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외야는 다음 생에 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타격이. 네, 네. 타격이 외야는 다음 생에 하는 걸로. 아, 만세 타법. 이거 아,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강백호 선수가 왔는데 누구를 따라한 걸까요? 누구를 따라했을까요? 네. 우리가 일단 몰라보는 거는 싱크로율을 실패한 것 같아요. 마혜영 선수죠? 아, 마혜영 선수가 수염을 길렀었나요? 박용택 선수죠. 박용택 선수요. 수염 기를 때 박용택. 그렇죠. 예. 아 박용택 레전드. 안경도 좀 썼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안경 썼네요. 예. 박용택 레전드를 따라하는 강백호. 아 지금 하나 쳤어야죠. 네. 지금 이벤트는 이제 세 타자 있기 때문에 끝이 났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KBO 최단타 현재 주인공인 박용택 레전드를 따라하고 있는 강백호 선수입니다. 자 타격감도 좀 받쳐줘야 될 텐데 스윙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강백호 파울. 프리스윙했던 아 지금 이 행동 거지가 똑같아요 지금 박용택 레전드와 그잖아요. 그렇죠. 아 스윙 삼진. 아, 스윙 삼진. 인사하고 들어가네요. 네. 지금 박용택 레전드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죠. 네네네. 스윙 삼진 당하는 강백호 노시환 선수가 지금 배가 뭔가요? 배 뭐 지금 넣어왔어요. 최준석 선수 따라하려고 하나요? 네. 노시환 어느 배인가요? 최준석, 이대호는 다 우타석인데 그러네요. 노시현 선수는 지금 좌타석에서 누구 따라하는 거죠? 자, 초구는 볼 판정됐고요. 그렇습니다. 최준석 선수 최준석 따라하는 선수네요. 거죠? 네, 좌타석에 최준석을 따라하는 아, 페르난데스 따라하네요. 아, 페르난데스 따라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 페르난데스. 아, 스윙 똑같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너무 배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아, 페르난데스 선수도 풍채가 좋잖아요. 그럼요. 네. 미겔 페르난데스를 따라하고 있는 노시환. 잘 받았어요. 중견수 뒤로. 이타구로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 놓쳤어요. 잡지 못했어. 2루자 스타트 끌어서 3루 돌아. 3루 돌아 홈으로. 자, 배지환 그리고 정철호는 3루까지 동점 적시타를 기록하는 미겔 페란데스를 흉내냈던 노시환 선수입니다. 아 노시환 선수가 동점 적시타 때려내네요. 네. 자 손흥민 선수 3루까지 갔어요. 야 페란데스랑 정말 똑같이 그러게요. 타격 폼을 가져갔는데 야 저게 같네요. 인위적으로 배에 저렇게 뭘 많이 넣으면 시야 확보에도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요. 아 노시환 네. 퍼포먼스까지 아차네요. 페르난데스 타석의 김민석입니다. 타석에서 저거 스프라이 누구 좀 따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죠. 아 올 시즌 올스타전에서 재미있는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모두의 이목을 또 충격적이었죠. 자 1구 잘 가다맞췄습니다. 중견샷에 떨어지는 타. 2루자 3루 돌아 들어오는데요. 홈으로 타를 보는 생각 없습니다. 홈키로 빠집니다. 들어왔습니다. 장재형 루이 땡 장재형 루이재형 괜찮네요. 그렇죠. 루이재형 괜찮네요. 루이재형 와. 자 장재형 한 점 추가합니다. 2대0. 야 2대0이 됐어요. 와. 아 누구를 좀 또 따라하고 있죠. 아까 첫 타석에는 전준우 선수 따라 형태였는데
이정우 선수네요. 그러네요. 야. 이정우 선수. 자 이제는 고척에서 볼 수 없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정우 아버지. 네. 오. 다시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데요. 비슷하네요. 예. 바깥쪽 다시 스트라이크입니다. 디테일을 또 연결 잘했네요. 자 정우 아버지 앞에서. 자 하지만 지금 불리한 볼 카운트예요. 네. 어, 잘 갖다 맞췄습니다. 중견수 하지만 정면 들어가네요. 자, 3루차 다시 들어와야죠. 다시 들어와야죠. 자, 윤동이 저걸 밟아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 다시 들어왔어요. 아, 유니찬 선수. 아,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빨리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김민석 선수 대 이대영 선수 따라하는 거죠? 자 아, 오늘 예. 오늘 행사에서 민석이가 네네. 오늘 아무것도 안 한댔거든요. 확실히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들어오네요. 와 정말 준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네, 저희랑 얘기할 때는 뭐 안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다 했는데 확실히 네. 이런 다 숨겨놓은 게 있었네요. 아. 야 왼쪽에 컷. 파울이에요. 어우 타격 폼도 비슷한데요. 정말 비슷해요. 예. 준비 자세뿐만 아니라. 야. 어제 잠 못 자고 연습한 것 같은데. 그 정도군요. 아, 아 끼가 많네요. 아 대단한데요. 아까 마운드에서 고용패 선수 맞죠? 네네. 아.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오구 왼쪽 파울. 자 김민석 선수가 지금 선배들 오마주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네. 문현빈 선수는 뭐 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 제가 원래 오늘 동희 형을 따르려 했었는데 방송에 들어가면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다음 내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 다 들어찼습니다. 풀 네. 카운트. 네. 확실히 윤동희 선수가 지금 제구가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왼쪽에 어깨 떴어 빠르지요. 자 이거 바로 아 잡으면 아웃이요. 그물에 걸리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객분께서 바로 다이렉트로 잡았을 경우에는 역시 그분도 저희가 야수로 인정을 하고 맞아요. 아웃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풀카운트 높게 뜹니다. 외야의 좌익수. 자 왼쪽이에요. 야,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10년째. 이거였어요. 아, 약속을 지키는 문양배. 그 주먹밥 예. 코스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중계석에서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아, 준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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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윤동희 선수 따라하네요. 아, 그러게요. 윤동희 선수. 아, 오늘 정말 재밌네요.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예. 윤동희. 진짜 똑같네요. 와. 똑같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가 달려나오면서 잡아냅니다. 가볍게 처리를 하네요. 자 주먹밥 윤동희. 윤동희. 문현빈 선수였습니다. 네.